안녕하세요. 고생이탈 고생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패닉의 기다리다입니다. 이적 씨가 데뷔했던 그런 팀이었는데요.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서정적인 가사가 참 좋은 곡이니까요. 함께 지금부터 익혀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 보실게요. 이 노래 핑거링 곡이기 때문에 코드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. 하지만 코드를 익히시는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설명도 하나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C 코드입니다. 다음 C 마이너. 다음 G 코드. 이제부터 잘 보세요. G 코드 배열에서 베이스를 6번 줄을 쳤을 때는 G 코드, 그리고 2번 손가락을 떼고 5번 줄에 E 프렛을 치면은 G 슬래시 P. 다음으로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3프렛. 그러면 G 슬래시 C입니다. 다음으로 손가락을 떼고 베이스를 4번 줄을 치시면 G 슬래시 D예요. 다음 코드입니다. E 마이너.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와 조금 다르네요. 자, 이 모양을 필히 익혀주시길 바랄게요. 다음 코드입니다. D 슬래시 F 샵. 다음 코드입니다. D 애드나인 슬래시 F 샵. 1번 줄을 개방형으로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. 다음 코드입니다. D-F. 자, 여기서 1번 손가락이 왼쪽으로 빠지면 돼요. 대신에 1번 줄은 치시면 안 됩니다. 다음입니다. F#마이너. 루트음과 단삼도음을 써줘서 만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대로 두 칸 오른쪽으로 가면 G#마이너.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전체적인 배열과 진행들을 보여드려 볼게요. 먼저 노래의 순서, 곧 송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 순서대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. 처음에 인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. G 코드의 슬래시 B에서 슬래시 C, 그리고 D, 그리고 E마이너, 네,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.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. 다음 A 파트 진행인데요.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A 파트 두번 반복해서 8마디씩 16마디 진행이에요. 코드 진행은 아까 진행과 유사한데요. G 슬래시 B에서 C, D, E마이너 진행인데요.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상행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. 한번 G 슬래시 B, 그리고 C, 그리고 D, 그리고 E마이너 진행을 갔다가요. 다시 돌아올 거예요.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해당되는 음들을 한 번씩 중간에 경과음으로 스쳐가게 진행을 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길 바랄게요. 악보와 잘 매칭시켜 보실게요. 자, 16마디 진행, 8마디씩 두번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여기까지 이해되셨죠?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경과음을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. 솔, 그 다음에 파샵, 다음은 A마이너 치고 G에서, 자, 여기서 D 애드나인 슬래시 F샵으로, 자, G에서 G 슬래시 P로, 이해되셨죠? 그 다음에 탑노트를 솔로. 다시 도돌이표 돌아가요. 잘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개방에는 똑같은 진행으로 G 그리고 G 슬래시 B C. 자, 여기서 C 마이너가 한번 나오네요. 그 다음에 F로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진행은 B 파트 진행이에요. B 파트 진행에서는 아까 진행했던 코드와 조금 다른 형태가 진행이 되어지니까 먼저 G 코드부터 출발을 해요. 그 다음에 G 메이저 7 슬래시 B, 그 다음에 중간에 경감을 레 넣어주는 B마이너 코드와 유사한 음이 나오는데요. 파샵 음이 나오기 때문에 G메이저 7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B파트 8마디씩 2번, 16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여기도 쭉 연결해서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
C 마이너로. 그 다음에 A 마이너 잡고 3번 손가락으로 베이스를 솔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F 딱 열어줘요. 얼터들 한번 더 쏴주고 D 코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해되셨죠? 이렇게 한번 솔에서 파샵으로 플링 오프 한번 해주는 거예요. 16분의 표 4개. 네. 그 다음 다시 G로 가요. 다음 연결해서 인터로드 8마디네요. 인트로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. 진행해 볼게요. 좀 빨리 해볼까요? 3, 4. 한 번 더. 여기서는 따다 이게 한번 있어요. 진행하시면 돼요. 다시 A파트로 돌아가서 널 기다리다 혼자 생각했어 요 부분 한번 더 반복하고 B파트 두번 하고 마지막 아우트로인데요. 아우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앞에 A파트와 B파트는 똑같거든요. 아우트로 설명은 인트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드아웃으로 노래가 쭉 사라지니까요. 어느정도 마무리만 딱 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악보상에는 제가 12마디를 그려놨는데요. 4마디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. 4마디만 그대로 그냥 쭉 진행하시면 노래가 끝납니다. 어렵지 않아요? 3, 4. 네, 똑같아요. 여기서 싱코페이션 한번 있는 거예요. 네, 이런 진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패닉의 기다리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.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코트의 패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진행이에요. 기타 좀 성실하게 치신 분들은 금방 익히실 수 있는 곡이니까요. 코트 진행과 배열들 그리고 손가락 움직임들을 잘 연결시키셔서 오른손과 매칭시켜서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의와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복쌤 기타의 복쌤이었습니다. 항상 불끈을 가득하세요.